20페이지 봤죠? 자, 사실상 취득 소유권 다섯 글자로 사실상 취득 등기 등록 안 따지고 허가 여부 안 따지고 적법 불법 안 따지고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랑 합쳐서 중요한 거는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표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표준 세율로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자 그다음 취득은 아니지만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은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이에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이거는 등기는 과세를 안 해요. 그다음 간주 취득은 2%만 과세한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그럼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여섯 글자로 그래서 간주취득은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중과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를 얘기하는 거예요.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 여섯 글자로 나온다고요. 등기는 왜 안 해?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취득은 이전 받고 취득하면 승계,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죠? 그럼 승계 취득하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하라? 취득세 납부.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하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승계는 다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그리고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대표주자가 뭐다? 사고파는 매매, 그리고 교환은 딱 별표시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도 교환은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그 다음 현물 출자도 법인 입장이에요. 법인이 주식을 주고 취득하니까 유상에 들어가요. 매매는 금전 주고, 교환은 물건 주고, 현물 출자는 주식을 주고 유상이라고요. 자, 그 다음 무상하면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이다. 기부 다 무상에 들어가요. 대가가 없잖아. 그래서 이전 등기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유무상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원시취득. 자, 토지는 뭐다? 공유수면 매립간척. 이거는 별 딱 붙여요. 최초의 취득이잖아. 매립간척 토지. 그래서 몇 프로로 과세한다? 원시니까 2.8. 증여는 몇 프로로 과세한다? 3.5. 이렇게 표준세율이야. 이런 거. 유상은 몇 프로로 과세한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준세율이라고요. 이게 다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제일 안 까먹는 게 뭐다? 증여 3.5. 나이야. 나 3.5. 공시가격에 3.5 모아놔야 돼요. 3.5 모아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단독 등기 해달라면 해줘. 사랑하니까. 알아들었나요? 아, 진짜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주는 거야. 의심하면 단독 등기 안 해줘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면 안 돼요. 왜? 남자가 단독 등기다. 그럼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혼자 집에 가면 특히 엄마가 절대 공동 등기 해주지 말라 그래요. 여자는 더 그래. 알아들었나요? 끝까지 혼자 갖고 가라 그래요. 어?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그 다음. 자, 됐고. 자, 그래서 이거 2.8.
원시 세율 이거 표준 세율이잖아. 근데 잘 들어 이제 이게 농지가 되면 0.8만 과세합니다. 2%를 빼줘. 농민 차원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 토지는 2.8이야. 그러나 토지 중에 농지로 전용하면 2.8이 아니라 농민 지원에서 2%를 빼줘서 0.8만 과세합니다. 그냥 토지면 2.8. 토지 중에 농지로 전용하면 0.8만 과세한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간척은 농진지 토지에 따라서 농진지 토지에 따라서 세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신축 재축 다 신재축 다 2.8로 과세하는 거죠. 원시 원시는 2.8이잖아 세율 이거. 여러분들이 솔직히 세법을 몇 개월 배웠으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은 얼충 암기됐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조금은 암기됐어요. 다는 모르더라도 원시인 28이 신재축도 28에 28이 자 그 다음 됐어요. 원래 건축물의 건축은 몇 가지가 있다. 건축물의 건축은 다섯 가지가 있죠. 신축 재축 개축 중축 이전 다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신축 재축 개축 중축 이전 다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그 중에 원시는 뭐다. 신재축. 자, 그 다음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선박은 최초로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건조. 그 다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제조, 조립 또는 제작한다 그러죠? 이건 다 원시입니다. 최초의 취득, 예, 최초의 취득. 원시라고요. 자, 그 다음 민법상 시효 취득도 왜 원시야? 등기 안 된 부동산을 내 것처럼 점유해요. 등기 안 된 부동산을 그럼 등기를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보존등기 세법에서는 원시에 들어간다. 어떤 거를 점유한 거야?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 왜 기본서를 보는 거야 지금?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제가 설명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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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는 신재축만 나와 있죠. 신재축은 완벽한 원시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중축은 원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간주취득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봐. 이렇게 늘려. 이거 중축이잖아. 에? 중축. 그럼 늘어난 부분만큼 뭐다? 이렇게 이거는 늘어나는 부분만큼 이제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보잖아. 이거 증가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율을 계산할 때는 중축 이거는 무슨 취득에 들어가? 간주취득. 근데 세율을 물어볼 때는 몇 프로로 가? 2.8 원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축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또는 옆으로도 늘어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원래 중축은 증가한 가액은 취득으로 본다. 간주취득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 늘어난 만큼 원시로 본다고요. 그래서 세율을 물어볼 때만 원시로 보는 거야. 원시로. 그래서 중축은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완벽한 원시는 뭐다? 신축 재축이야. 그러나 중축은 원래 간주취득이야.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증가한 가액 간주취득으로 본다 해놓고 세율을 적용할 때는 원시취득 281을 적용합니다. 중축은 뭐라고요? 원래 간주취득이야 증가한 가액.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원시로 돌아가요.
그래서 원시로 들어갈 때도 있고 간주로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거 증가한가? 이거 무슨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늘어난 만큼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그냥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간주 취득. 과세 표준 물어볼 때. 증가한가? 이게 과세 표준. 세율을 물어볼 때는 뭐다?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해됐어요? 벌써 기본서 페이지를 알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광업권, 어업권은 최초로 취득을 뭐라 그래요? 출원. 출원 받는 거 최초야. 그리고 또 하나 저거.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 양식업권. 출원 받는 게 최초의 취득이에요. 양식업권. 적어주라고요.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은 출원 받아야 돼. 출원 최초로 지자체에 행정서류를 제출해서 인허가를 받는 거예요. 최초로.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간주취득이다. 간주취득이야. 간주취득. 자, 토지는 뭐다? 지목변경, 가액증가.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그 다음 건축물 개수. 개수는 대수선과 시설물 설치하는 거지. 설치해서 뭐가 된 거야? 가액 증가. 그럼 여기 봐요. 개수도 이렇게 여기다 시설물을 설치했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개수. 뭐가 된 거야? 가액 증가. 간주취득으로 가. 시설물을 설치하면 가액이 증가되잖아. 소유권이 아니잖아. 예? 근데 옆에다 설치해. 옆에다 설치하잖아. 옆에다. 그럼 이거는 옆에다 시설물을 설치하면 뭐가 되는 거야? 중축이 돼서 세율을 물어볼 때는 몇 프로로 가는 거야? 2점. 뭐가 증가된 거야? 면적이 증가되고 이거는 뭐가 증가된 거야? 가액 증가는 몇 프로만 과세해야 한다? 2%. 그럼 옆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지? 그럼 면적이 증가됐다. 이런 거는 뭐라 그래요? 중축. 원시로 가요. 세율 물어볼 때. 그래서 여기에서 간주취득은 개수 뭐를 얘기한다? 옆에 적어야지. 가액 증가를 얘기한다. 면적 증가는 위로 올라가요. 2.8로 가액 증가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차량 기계장비는 뭐라 그래요? 종류 변경. 선박. 이것도 뭐다? 가액 증가. 소유권이 아니에요. 가액 증가. 그래서 세 가지는 공통이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소유권이 아니지? 증가됐다. 몇 프로를 과세하겠다? 2%. 자, 그 다음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네. 주식은 대상이 아니죠? 근데 과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지배하니까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몇 프로? 2%. 등기는 대상이 아니니까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정의를 알아야죠. 정의는 뭐다? 비가 꼭 붙어야 돼요. 비상장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하면 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지? 지배하기 때문에 취득으로 본다. 어떻게?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이게 기본이잖아. 기본. 근데 2% 내라 이거지. 단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뭐는 설립시 원시야. 설립시 과점주주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외. 설립시야 원시 취득. 설립시. 설립시 누구 돈으로? 과점주주 돈으로 뭐를 취득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 칠 때 취득세 내야지? 누구에게만 취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에게. 과점주주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세를 안 해요. 설립 시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일 이후부터. 그래서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럼 설립 시 과점주주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구 명의로 취득세를 낸다? 법인만 과세한다.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투자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네 가지는 뭐다? 소유권이 아니죠?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등기는 과세를 안 한다. 그러나 지목 변경 등기는 등기사항이죠? 이런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 면허세를.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할 때는 등록 면허세를 내잖아요. 자, 이제 3번 올라가요. 자, 취득세는 열거된 거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건가? 열거주의. 열거된 게 몇 개다? 14개. 항상 소유권 열거주의예요. 열거된 것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14개. 그럼 14개를 줄이면 몇 개로 축소한다? 3개로.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준부동산 몇 개? 5개. 그 다음 각종 권리 몇 개? 8개. 그리고 까만 거는 개정된 거예요. 뭐가 들어왔다? 양식업권.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회원권의 종류는 열거된 게 몇 개다? 5개. 일명 약자가 뭐다? 골, 콘, 종, 승, 요. 스키장 회원권 없어요. 골, 콘, 종, 승, 요. 특징이 뭐다? 회원제. 비싼 거. 옆에 적어. 회원제. 회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제. 그래서 뭐 없다? 뭐 없다? 임차권 없어요. 소유권이 아니잖아. 임차권 없다. 그 다음 뭐 저당권 없다. 소유권이 아닌 거. 없지? 그 다음 뭐다? 분양권. 이런 게 없다. 이런 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 열거된 거 14개. 줄이면 몇 개로 줄인다? 3개. 그럼 거기에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항상 토지는 무슨 토지를 얘기한다? 세법은 사실상 토지.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대상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3개.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이 뭐예요? 지붕은 필수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벽이 있는 거.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물, 학원 건물. 건축법상 건축물. 지붕은 필수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배웠어? 독립된 시설물. 이해의 특징이 뭐다? 땅 위에. 땅 위에 뭐다? 뭐가 없는 거야? 지붕이 없는 거야. 지붕이 없더라도 열거된 거는 취득세 내야 돼요. 토지,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물과 떨어진 독립된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레저 시설 등등등등 수없이 많죠? 레저 즐기는 거잖아. 레저가 뭐다? 수영장, 스케이트장. 땅 위에 건물이, 땅 위에 지붕이 없는 게 수두룩하죠? 스케이트장.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 골프 연습장.
그 레저 시설의 대표적인 거잖아. 수영장,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게 수두룩해요. 두 번째는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도 땅 위에 지붕이 없죠? 열거된 거는 취득세 대상이라고요.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취득세 과세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레저 시설. 그 다음 건축물에 딸린 거, 붙어 있는 거. 딸린 거, 주로 건물에 붙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승강기. 승강기가 있어요. 승강기. 승강기가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여러분들 학원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뭐를 기억하면서 와요? 아, 건물과 함께 취득세 납부했구나. 그리고 매년 건물과 함께 재산세를 납부하는구나. 백화점 그런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축축축 올라가지? 이런 거. 또 하나 뭐가 있다? 은행 가면 뭐가 보여? 부착된 금고 등 이런 거. 건물에 붙어 있잖아. 은행 가면은 뭐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부착된 금고. 쳐다보면서 뭐를 기억하라? 아, 옛날에 건물과 함께 취득세 냈구나. 매년 재산세도 내는구나. 은행 가면 꼭 쳐다봐요, 이거. 몇 번만 쳐다보라 그랬어. 한 번만. 여러 번 쳐다보면은 CCTV가 돌아가고 있어. 용의선상에 걸린다. 특히 여자들을 용의선상에 많이 올려. 범죄할 때는 꼭 여자가 끼어. 여자가 끼어요, 범인들은. 그래야 상대방이 조금 보다 그런 게 있다고요. 자, 근데 거기 당구장 표시 나왔네. 당구장 표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도 건조하는 선박. 회사에서 만드는 거지?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원시는 과세 안 해. 회사는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승계 취득만 과세해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원시는 과세 안 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해요. 나머지는 승계만 과세한다. 토지 건축물 둘 다 과세한다고요. 원시 승계. 나머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승계 한해서 과세한다. 원시는 과세 안 해. 그러나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해요. 얘가 뭐가 있어요? 길 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 건설 현장 있잖아. 아파트. 또는 상가 건설하지?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죠. 취득세 내야 되잖아. 우리는 최초로 분양받으면 무슨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지. 건설회사는 최초 보존등기 들어가. 우리는 이전등기. 둘 다 과세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둘 다 과세. 나머지는 실수요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원시는 과세 안 해요. 당구장 표지 나와 있어요. 회원권도 똑같아. 발행회사는 세금이 없어.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만 과세합니다. 딱 정리해야 돼. 14개. 줄이면 몇 개? 3개.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 이거 열거된 거는 어떻게 한다? 과세, 과세, 과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세 글자로 건축물. 세 개를 합쳐서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비과세 몇 개 안 되네. 1번 국가 등은 자기들이죠? 자기들이니까 비과세.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가네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밑줄 그었죠? 귀속 또는 기부채납. 14개 다 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부동산만.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국가의 귀속 또는 국가 등의 기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지 14개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된다? 부동산만. 차량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부동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피과세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럼 밑에 기억이 뭐다? 귀속하기로 해놓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매각 또는 징해버리지? 그럼 조건을 이행을 했잖아. 변경되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과세한다. 자, 니은. 니은은 뭐다? 그냥 줘야 돼. 조건 없이.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공짜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과세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줘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관리 처분을 맡기는 거지? 자, 실질 소유자가 누구야?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잖아요. 무슨 법이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 그럼 공부에 뭐가 돼 있어? 신탁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들어온 새로운 수탁자 과세 안 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 과세 안 한다고요? 왔다 갔다 그러는 거. 그러나 어떤 신탁은 과세한다? 명의 신탁이라든가 또 하나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 조합원 간의 신탁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어떤 것만?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그러나 명의 신탁이라든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새 아파트가 되면 명의 신탁도 함부로 이름 빌려주지 말아라.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탁? 명의 신탁. 어떤 신탁이라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비과세. 나머지 신탁이 들어가면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근데 잘 봐요. 근데 재산세는 과세할까요? 과세를 안 할까요? 지금 취득세 배우고 있잖아. 재산세는 과세한다. 매년 내는 거니까. 그럼 재산세는 누구에게 과세할까요? 수탁자에게 과세한다. 한 번 내는 세금만 과세를 안 해요. 그럼 맡겨버리면 관리회사에 재산세도 없으면 안 되잖아. 꼼수부리니까 매년 내는 재산세는 과세한다.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애들은 취득세가 없지? 이게 갑돌이야. 취득세 없다. 근데 실질 소유자가 유탁자잖아. 이거를 병에게 지위를 이전시킵니다. 지위를 이전시켜. 유탁자 재산을 갑에게 이전시켜. 그럼 갑은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위탁자가 돼요. 당연히 이 녀석은 이건 신탁법이 아니죠? 넘긴 거야. 어떻게 한다? 과세. 아무런 말이 없어야 비과세죠? 지위 이전. 새로운 위탁자 병에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세 가지를 딱 정리해야 돼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다. 두 번째,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과세한다. 세 번째, 새로운 위탁자에게 넘기면 역시 과세한다. 자, 4번. 자, 4번은 뭐다? 포인트가 특별 조치법. 법이잖아. 법률에 의해서 환매권 행사지? 환매권 행사. 그래서 갑돌이 부동산이 뭐가 된 거야? 수용. 수용돼서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래서 수요 넘어갔다 넘어왔다 다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환매권 행사, 비과세, 법에 의한 거.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했잖아.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죠? 그러나 잘 봐요. 개인 간의 환매, 개인 간의 환매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라 그래야 돼요. 개인 간의 환매. 매도자, 매수자가 있죠? 왔다 갔다 그러는 거는 과세한다. 환매권이 나오면 법률은 비과세예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환매로 다시 취득하는 거는 과세한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과세할까요? 표준 세율에서 과세한다. 다 알아. 몇 프로를 빼고 2%를 뺀 세율로 이거를 한쪽만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특례 세율로 과세합니다. 2%를 빼라는 얘기는 등기는 다시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억나면 거의 합격. 이게 기억 안 나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개인 간의 환매, 매도자, 매수자, 이렇게 팔았잖아. 다시 취득하지? 그럼 형식적이잖아. 그러니까 2%는 빼고 뭐는 다시 하라, 등기는 다시 하라. 이거를 뭐라 그래요? 특례세율.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는 다시 하세요. 환매등기. 그래서 환매 법률은 법에 의한 거니까 비과세.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한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죠?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야. 단, 존속기간. 몇 년 초과? 1년 초과하면 과세예요. 이게 법조문이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야. 1년 이하를 얘기해. 그러나 임시건축물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초과하면 과세해야 돼. 역시 몇 프로로 과세해야 한다? 2%로.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기준세율. 왜 2%만 과세해야 한다? 임시니까 등기는 안 하는 거야. 등기는 안 하니까 2%만 과세해야 한다.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단, 사치성은 무조건 제외. 사치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별꼴 고고고 쓰리고 사치는 비과세 해주면 안 되죠? 제외. 그럼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뭐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사치는 무조건 과세한다. 그 다음 6번은 무슨 주택이다? 공동주택. 뭐가 들어갔다? 개수. 근데 과로 조심해야 돼요. 대수선 제외. 대수선 제외. 그럼 시설물 일종 이상이죠? 대수선 제외. 과세. 얼마이야? 9억이야. 9억 이하는 비과세한다. 9억은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액. 실제 취득가액 하면 큰일 나.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9억이야. 비과세. 이거 이해돼요?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합니다. 시설물이죠? 얼마이야? 9억 이하는 비과세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6억 하면 안 돼요. 9억 이하. 이거 뭐라 그랬어요?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구멍. 아파트 나올 때 공동주택의 개구멍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공동주택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멍은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멍은 없다. 자, 7번. 상속개시. 이후야 이전이야. 이전. 이전이야.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천재지변.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천재지변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차량만. 차량은 비과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4번, 5번, 6번이에요. 4번, 5번, 6번이라고요. 자, 밑에 당구장. 신탁재산의 취득증. 자, 조합, 주택조합. 주택재건축조합이 소규모 어쩌고저쩌고. 그래,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이에요, 이거. 조합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잖아. 조합원 거를 맡아서 이런 거는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몇 번만 과세를 안 한다? 3번만. 신탁, 법에 따른 신탁만. 넘어갈까요? 요즘 대전도 이렇게 쭉 보면은 핫한 지역이 많더라고요. 대전도, 세종도 핫한 지역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재테크 하려면 남편 봉급 받고 또는 배우자 봉급 받고 힘들어. 상황 연구해야 돼. 내가 아는 제자는요, 이번에 당첨돼서, 집이 한 채야. 당첨됐다고. 그 피가 벌써 5천 붙어서 왜 한 채 있는 자가 당첨돼? 6개월 안에 파는 조건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33평 5억에 당첨돼서 그게 이제 2년 반 후에 입주하면 8억 돼요, 최소. 많이 올라가면 10억 된다고.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전도 핫한 지역 여러 군데 있어요. 갈아타기 많이 한다고요, 젊은 주부들. 알아들었나요? 근데 잘못 가면 큰일 나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딱 집어넣으라고 그랬지. 경쟁률이 60대 1이야. 60대 1. 다 탁 붙었어. 탁 붙었어. 내가 하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 5천만 원 준비해달라. 10%. 우리 집사람 가만 있어라. 거기 지금 허벌판이다 그래요. 응? 다 허벌판이니까 싸지. 앞으로 개발 호재가 확정이 됐어. 옆에 바로 전철 들어와. 7년 후에. 그러니까 막 덤비는 거야. 딱 가봐서 임장한다 그러지? 허벌판이야. 그냥 돌아와. 생각 없는 분들은. 여기에 무슨 집값이 오르냐 이거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공부합시다. 자, 22쪽. 자,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매덕 보는 거는 순간이에요, 순간. 순간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쪽박차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그래서 항상 주부들이나 남자들은 특히 아파트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죠? 안 오르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되고, 오르면 팔아갖고 더 핫한 대로 또 한 번 점프하고. 그래서 평생 50억 이상 가진 분들은 이사를 핫한 지역 다섯 군데를 다녀. 처음에 다 그냥 용접받고 출발해요, 처음에. 그럼 이제 부자 대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 열심히 하라고요. 이것만 살아있지. 아줌마들, 그죠? 그러나 생각하면서 하면 진짜 돈 벌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쉬운 나라는 없어. 내 제자가 남자인데 있잖아요. 그 녀석 나 처음에 임대아파트 살았어. 중개사 올 때도 어디 살아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살아. 5년 분양하는데 거기서 2억 벌고 나왔어요. 그래 그거 갖고 지금 한 80억대. 그게 8년 전 얘기야. 아파트만 해, 아파트만. 아파트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돈이 많으니까 혼자 살더라고. 너 왜 와이프 어디 갔냐? 헤어졌대. 이상하더라고. 돈,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돈 벌지 마라. 사람이 마음이 변하나 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개사 사무실도 내가
가봤어. 딱 가니까 어떤 젊은 년이 하나 앉아있어. 물어보진 않았어. 둘이 굉장히 친하더라고. 자, 공부합시다. 자, 22쪽. 자, 지금부터 뭘로 간다? 납세보다 중요한 거는 생각하면서 살라는 얘기야.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설프게 하면 망합니다. 자, 납세의무자. 딱 나오는 오른쪽 왼쪽 나와 있잖아요. 딱 오른쪽 왼쪽 나와 있죠. 별 딱 붙여요. 납세의무자는 항상 많이 출제돼. 자, 첫 번째 오른쪽에 사실상 취득자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는 소유권이죠.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매수자. 매수자. 매도자 하면 안 돼요. 매수자가 납세의무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자가 다르지? 그럼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절대 가설한자 그러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물주. 절대 가설한자 그러면 안 돼요. 왜? 세금은 건물주에게 걷겠다. 그래야 빨리 들어오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종류변경. 간주취득이네.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변경 시점. 변경 후 하면 안 돼요. 변경 시점.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와. 변경 후에 속지 말자. 시점. 따라와요? 자, 나왔다. 조합과 조합 나왔죠? 주택조합. 또는 재건축이 들어가잖아. 그럼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지?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요? 조합. 원용은 조합원이 내는 거야. 조합원. 그러나 비조합원용은 일반 분양분이지? 비조합원은 뭐다? 제외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합이 내는 거야. 땅은. 그리고 분양시키면 분양받은 자가 또 내고. 그래도 조합 원용 부동산은 새 아파트가 되면 누구 거야? 조합원 거. 그럼 비조합원용은 일반 분양분이에요. 일반 분양분은 그 땅은 조합이 낸다. 나중에 분양하면 또 분양받은 자가 또 내야 되겠죠? 제외한다. 조합 원용 부동산만 조합원. 나머지는 조합이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돼? 상속인. 여러 명이 받으면 각자. 그럼 각자는 지분만큼 내지? 그러나 한쪽이 안 내면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 연대. 그리고 항상 과로 조심해야 돼. 유중. 유중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 출신은 증여죠. 그러나 세법에서는 어디에 포함한다? 상속에 포함. 상속에 포함해. 상속에 왜? 죽어야 재산이 넘어가므로. 내가 죽거들랑 모든 재산을 철수 아빠 앞에 다 줘버려라. 그럼 철수 아빠는 언제 받아? 사망해야 받죠. 자, 밑에 외국인 소유. 소유권이 외국인 거야. 이거를 뭐다? 수입했지? 왜 수입해? 대여하려고. 직접 사용하려고. 그러면 내 것은 아니지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취득세는 수입하는 자. 그리고 재산세도 내야 돼요. 재산세도 수입하는 자. 그래서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 사용 또는 대여. 판매하면 틀려. 대여 또는 직접 사용. 자, 그 다음 시설을 대여했다. 리스업자죠? 시설을 대여하면 뭐다? 누구 거야? 이거는 대여업자. 대여업자가 내고. 자, 다음 밑에는 기계장비나 차량을 어떻게 했다? 자, 구매 계약서 등에 의해서 취득자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다. 그럼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내는 거야. 여기 보세요. 이거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야. 이게 자동차라고.
여기 보세요. 이거 자동차, 버스, 이거를 유치원 명의로 등록을 해. 유치원 명의로 등록해서 사업하지? 유치원 차. 어? 그 주인은 갑돌이야. 주인은 갑돌인데 명의를 빌려서 등록해서 유치원 차 끌고 다닌다고. 그럼 이 차는 취득세 누가 냈어? 원래 갑이 냈잖아. 취득대금을 따로 지급해서 그래서 따로 지급했다. 그러면 실질 소유자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그 얘기라고요. 찾았어요? 자, 그 다음 과점주주 별 딱 붙여. 잘 들어요. 과점주주. 자, 일단은 1번 정의. 비상장 주식이에요.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과로 조심해야 돼. 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게 뭐다? 코, 스, 피 제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얘기하죠. 대표주자가? 이건 50% 점유 못해. 코스, 피 주식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럼 코스, 닭은 포함해. 알아들었나요? 코스닥은 포함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제외한다. 뭐는 제외한다? 코스, 피. 그러나 코스닥은 벤처기업 주식이죠. 중소기업 주식은 포함해서 50% 여부를 따집니다. 50% 초과됐어요? 그럼 초과하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50% 여부 따질 때 뭐라고 나왔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 이거는 비과세죠? 비과세인데 50% 여부 따질 때는 포함한다. 그래야 취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 봐요. 비상장 회사야. 전체 재산을 따져보니까 500억이야. 전체 총 재산. 여기에서 뭐를 골라내는 거야? 뭐를?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을 계산하는 거야.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 14개지? 그럼 전체 500억 중에 취득세 대상을 골라내니까 100억이야. 100억. 그럼 과점주주는 500억 갖고 계산할까요? 100억 갖고 계산할까요? 100억 갖고 취득세 대상만 합치는 거라고요. 부동산 등이 100억을 얘기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과세 표준. 여기에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따질 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있었다면 비과세지만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계산한다. 그래야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설립시. 자, 설립시는 원시취득. 설립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설립시. 그리고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상호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설립시는 과세 안 하죠? 과세 안 하잖아. 예를 들어 60%야.
과잠주 주지? 과세해야 하네.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설립시.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근데 잘 봐, 이제. 주식을 취득합니다. 언제, 이제. 납세할 의무는 설립 후부터 존재한다. 누구로부터 취득해야 된다? 주주로부터. 한명회사 이런 거는 사원이라 그래. 사원으로부터. 또는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증자. 자본금을 늘려서 돈 주고 사는 거야. 승계 취득하는 거야. 주주로부터 사원으로부터 증자에 의해서 20%를 취득해. 그러면 현재 지분 비율은 몇 프로다? 80%. 60에서 20% 샀잖아. 그럼 몇 프로를 과세해야 한다? 20% 설립은 빼고 중요한 거는 어떨 때 과세해야 한다? 주주 또는 사원 또는 회사에서 자본금을 증자에 의해서 취득해야 돼. 감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2번 나와 있나요? 감자함으로써 비율이 내 지분이 증가될 수가 있어. 감자가 뭐야?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면서 내 자본 비율이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 감자가 아니라 뭐다? 증자할 때만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함께 지금 연대 납세 의무.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빼고 다 맞출 수 있어. 과점, 주주 빼고. 알았잖아요. 1번은 뭐다? 정의. 2번은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과점주주. 왜 과점주주라 그래요? 독점주주라 그러지. 왜 과점주주라 그래? 자, 갑돌이가 지분 비율이 40%야.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배우자를 동원해. 친인척을 특수관계인을 동원해. 그래서 동원해서 20%를 취득했어. 그렇지? 네. 그럼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합치면 몇 프로야? 60%. 그럼 과점주주다 아니다? 과점주주다. 그럼 혼자가 안 되면 두세 명도 되는 거야. 과점. 알아들었지? 네. 과점주가 돼도 60% 갖고 세금 계산해. 그럼 잘 봐. 근데 이 배우자가 이거를 이렇게 넘겨줘. 넘겨준다. 주식 골치 아프니까. 여기 넘겨줘.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점주주 상호간의 이전은 똑같이 60? 과세 안 해요. 과점주주 집단끼리 왔다 갔다 그러는 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바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점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최초 과점주주, 임의 과점주주, 다시 과점주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한 장 살짝 넘겨봐요. 살짝 넘기면 24쪽 나와 있는 거야 이게. 24쪽. 자, 첫 번째 박스는 뭐다? 최초 과점주주. 두 번째 칸은 임의 과점주주. 세 번째 칸은 재차. 재차가 뭐야? 다시 과점주주. 그래서 뭐를 물어볼 수 있어? 지분율. 지분 비율을 몇 프로 과세하느냐. 이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일단은 최초, 임의, 다시, 재차.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머리 식히고 이거 연구하자고요. 쉬었다 하세요.